아, 지금 너무 기대가 돼서 제가 지금 한껏 들떠가지고 지금 근데 난리가 지금 났어요. 패션쇼를 패션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메이크업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메이크업을 많이 하니까 역시 필수품인, 네. 클렌징 티슈. 티슈 챙기고. 아이들에게 필수, 필수. 그 다음에 저 이제 또 머릿결이 제가 안 좋잖아요. 아, 탈색을 많이 하니까. 탈색을 하니까. 네. 샴푸 챙기고요. 철저해, 철저해. 하고. 야, 레나. 네. 어, 왜? 네가 캠프 갈 때 항상 챙기는 거, 그리고 그 이유까지 말해줘. 팬분들에게. 알잖아. 난 캠핑 갈 때 꼭 챙기는 거. 우리 러브들. 아, 챙기는 물건. 진심으로? 솔직히 나는 이건 것 같아. 트리트먼트. 제가 이렇게 커도 꼭 들고 다니고. 지금의 네. 레네의 그런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위한. 그쵸. 제 머릿결 좋은 이유가 네. 이것 때문에. 그쵸, 그쵸. 어우,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팬들에게 좀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치.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어. 저도 일단 필수품은. 네. 어, 제 깨끗한 얼굴을 씻기 위해서. 네. 폼 클렌징은 또 필수고요. 네. 그쵸, 폼 클렌징. 그리고 저도 렌처럼. 네. 자기 전에 수분 크림. 수분 크림. 네, 필수고요. 그리고 제가. 네. 어, 렌이 트리트먼트라면 네. 저에게. 네. MP3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오, 그쵸. 이유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어. 어, 이유가 있다면 아마 랜도 알 건데 네. 제가 진짜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쵸, 음악을 또 음악, 노래 부르는 것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네. MP3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어디 가나 따라다니는 그런 동지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4시가 네. 넘었어요. 네, 저희가 4시가 넘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컴백 때문에 그쵸, 네, 연습을 하고 늦게까지 하고 왔고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점 저희 팬 여러분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미네상 아이시테루 아이시테루 사요나라 사요나라 안녕.